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별 금기사항 알아보기 22개국. 나라별 어떤 금기사항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한국. 물건을 전달할 땐 두 손을 이용해줍니다. 특히 돈 다룰 때.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를 건넬 때나 이렇게 받을 때 두 손으로 하는 게 습관화가 됐는데 에티켓이죠. 네, 다른 나라들은 진짜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두 번째, 일본. 일본에선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하면 뼈를 젓가락을 이용해 항아리에 집어넣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 식기 위에 젓가락을 두는 행위는 더 이상 음식을 권하지 말라는 의미로 좋지 않은 식사 매너로 여기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땐 참자 문화라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상대방의 술잔이 비어있게 만들면 그게 실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중국. 술잔을 가득 채우는 것은 존경의 의미지만 찻잔을 가득 채우는 것은 업신 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땐 꼭 노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문을 잘 안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네 번째, 칠레. 음식물을 손가락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칠레에서는 손을 이용해 먹는 게 매너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벌금을 조심해야 하는데 새에게 먹이를 준다거나 침 뱉기, 쓰레기 버리기, 공공장소에서 음식 먹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깨끗한 나라라고 이미지가 좀 굳혀있잖아요. 이런 벌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섯 번째, 인도.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이성과의 접촉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 일곱 번째, 터키. 누구에게든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사인은 터키에서 음란한 뜻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독일. 나치를 표현하는 제스처를 하면 범죄이며 벌을 받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특별한 날 전에 축하받으면 죽는다는 특별한 미신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전에 축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일날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짝수의 꽃을 선물합니다. 행복한 행사에서는 홀수의 꽃들로 구성이 됩니다. 열 번째, 말레이시아.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머리를 생각합니다. 아이의 머리도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열한 번째, 라오스. 라오스의 꺼족이라는 마을에선 함부로 여자와 어린 유아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부족 여인을 잘못 만지거나 스치기라도 한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 미국. 미국에서 택시 탈 일이 있으면 운전사 옆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옆자리는 운전사만의 공간으로 옆에 앉으면 큰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하면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오해합니다. 13번째, 불가리아. 한국과 달리 불가리아는 머리를 끄덕이면 노, 가로로 저으면 예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일부 지방에서는 아니요 라고 할 때 머리를 젖히고 혓바닥을 내밉니다. 에스키모들은 예라고 할 때는 머리를 끄덕이지만 아니요 할 때는 윙크를 합니다. 14번째, 인도.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물건을 받거나 남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왼손은 화장실에서만 쓰입니다. 15번째, 인도네시아. 왼손은 부정의 뜻으로 여겨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받을 땐 오른손만 씁니다. 16번째, 태국.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하고 발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도 삼가합니다. 국왕을 모시는 나라로 왕, 왕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안 됩니다. 17번째, 하와이. 하와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이를 어길 시 3만 원 보행 금지법으로 벌금을 냅니다. 18번째, 그리스. 손바닥을 펴 보이는 건 실례.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펴 보이는 행동을 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도 손을 뒤집어서 센다고 합니다. 19번째, 영국. 손등이 보이는 부위는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프랑스 영국 백년 전쟁 당시 영국군 포로의 검지와 중지를 잘랐던 상황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20번째, 호주.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 윙크는 모욕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1번째, 프랑스. 프랑스에서 미국식 오케이 사인은 가치가 없다 라는 뜻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22번째, 페루. 페루에서는 옥수수를 남기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페루 속담에 옥수수를 흘리고도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별 금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기사항 안에 그 나라의 문화가 녹여있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금기사항 잘 알아뒀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갈 때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